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스쿨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김영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녁 시간인데 다들 식사를 하셨나요?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못했습니다. 저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려고 보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떨려서 식사를 못했어요. 강의를 빠르게 끝내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긴 강의 싫으시죠? 강의는 항상 짧고 굵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공유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꿈과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저의 목표는 미우놀이가 백조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김명숙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장을 약 7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스크린 골프장을 하다가 왜 애터미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찾았던 스크린 골프장은요, 매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거기에다가 매몰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또 기계의 업그레이드가요, 업주들을 정말 못 살게 할 만큼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이걸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애터미가 처음부터 사업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다단계니까. 저 또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단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고요? 남한테 피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함께 성장이라기보다 누군가로 해서 나만 성공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봤는데, 사업을 떠나서 제품이 너무 좋았고, 또 가격 또한 착하다 보니까 사업이 아니라 제품이 좋아서 꾸준히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어차피 쓸 건데 현명한 소비를 해보자 라는 게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했고 하다 보니 이걸 조금 더 내가 다단계가 아니라 남들 소비자를 내 주변사 지인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알려야 되겠다. 왜? 정말 제품이 좋았고 마트 가는 것보다 훨씬 제품이 저렴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룸한 개당 매몰 비용이 1억이라고 했어요. 제가 운영했던 골프장은 룸이 8개였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간 매몰 비용이 얼마인가요? 제가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들어간 돈은 1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포기하고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는 부업으로 했고요. 부업을 하다 보니 애터미의 비전이 보였고, 내가 원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는 골프장이 아니라 이 애터미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골프장을 저는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처럼 어떠한 사업이든 밖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요, 매몰 비용이 없이 하는 사업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재능이 있지 않으면 그런 자본 소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터미의 일반 재래시장 또 재래식 직장이라든가 자영업자와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밖에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골프장은요,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또한 내가 그 골프라는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 나름 열심히 골프를 잘 쳐야지만이, 저는 당구장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골프장 주인이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대결을 하거나 같이 게임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내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손님한테 내가 질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매일 연습했어요. 거리를 내려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고, 야구방망이를 휘둘고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나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인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고요? CEO들 과정부터 시작해서 친목 모임, 뭐 나이원스 활동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맥을 쌓고 그분들과 친해지면서 가게로 내가 손님을 계속 유입해야 되는 그런 게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스크램 골프장만이 아니라 식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손해보는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또 직장 생활이 마찬가지겠죠. 내가 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수익, 그걸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애터미는 뭔가요? 저요, 다단계 싫어했기 때문에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이었고요. 경험 없는 제가 애터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무리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본요? 저는 자본은 좀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점으로 저희 팀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거점을 내서 했기 때문에 조금의 자본금은 들어갔지만 제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제 소비자들이나 내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런 저처럼 거점을 낼만한 그런 자본이 들어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저처럼 누구나 점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에서는 굳이 점포도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스폰서의 도움과 또 저보다 더 잘난 파트너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와 이 보시면 제가 아까 매몰 비용 미리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들어간 매몰 비용은 10억 원에 가까웠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식당도 몇 평이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유통업에 따라서 그 리스크는 굉장히 다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건 찾을 수 없는 돈이고 내가 거기서 장사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바로 매몰 비용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이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의 정말 크기를 모르고 시작하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일반 기존 사업처럼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 1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투자하고 들어오셨다면 지금처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스크린 골프장을 버리고 제가 7억이라는 돈을 까먹으면서 애터미를 선택했거든요. 정말 거짓이 아니라 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요. 거의 하루도 쉬어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았었어요. 감사하게도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감기 한 번을 걸린 적이 없고요, 아파서 출근을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집안 행사도 마찬가지. 이게 저의 애터미 사업이었습니다. 자, 밖에서 했던 그동안의 내 골프장 사업은요, 제가 가게에 있지 않으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바로 수입이 줄게 돼 있죠. 내가 계속해서 가게를 오픈해야 되고, 가게에 매여 있어야지만이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유통업, 이런 장사, 이런 분들이 보통은 내가 꾸준히, 끝없이 해야지만이 나오는 수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애터미 사업은 어떤가요? 네, 자산소득, 권리소득입니다. 내가 애터미를 하다가 해외를 갈 수도 있고, 아파서 정말 입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워 있더라도 애터미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나의 사업의 볼륨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저도 물론 해외 사업 많이 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제 수입은 매주 따박따박 들어오더라고요. 사업 금액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자산소득은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 사업과 일반 사업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제가 했던 골프장을 내가 만약에 그만두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곳에서 묶여서 생활을 해야지만이 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저는요, 제 꿈이 50이 넘으면서는 자유로운 삶을, 시간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를 열심히 밟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다면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하는 다음 이유는요,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의 노동 소득과
자산소득의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론 골프장을 처음 오픈했을 때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3년이 딱 행복했습니다. 3년이 딱 지나면서부터는 제 수입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입원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 스크린 골프장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와서 모일 수가 없게 되고, 작년 몇달 동안은 골프장을 아예 못 열기도 했었죠. 식당 하시는 분들 아예 지금도 시간이 10시까지밖에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수입원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수입이 왜 자꾸 줄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애터미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시라면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보통은 50에서 60 정도 사이를 정년퇴직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의지는 아닙니다. 내 마음은 70까지도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지 않죠. 물론 나의 건강도 잃어가고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노후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보았더니요, 처음에는요,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들어온 돈이 얼마였다고요? 약 7만 2천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달에 1천만 원씩 정도는 벌었던 내가 7만 2천 원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지? 이런 생각 들었었죠. 근데 애터미에 들어오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배수의 통장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수입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첫해 1년에 벌었던 내그 수입이, 연봉이 그 다음 2년이 되면서 정확하게 두 배가 되더라고요. 3년차가 됐을 때또 확인했습니다. 2년이 됐을 때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3년째 되는 때, 그럼 3년을 내가 일을 해보면 내 수입이 4천만 원이 될까? 연봉이? 이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3년이 됐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했더니 제가 4,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4년차가 됐을 때는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신다면 얼마가 들어야 되냐면 약 8천만 원이 들어야 되죠? 네, 제가 그 해의 수입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 수입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요. 제 파트너들, 팀장, 국장님들의 수입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나처럼 배수로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신기하게 제가 2000이 됐을 때는 제 파트너가 1000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있는 파트너는 500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년 1년을 잘 농사를 지어보세요. 지금 이 수입의 두 배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저의 팀장님, 국장님들이 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가 정말 작은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큰빅 비즈니스라는 거를 함께 실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 가지의 성공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본다면, 그래? 그런 거라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 조건에 어떠한 성공 비결이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는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저 또한 이게 없었다면 아마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느 다단계처럼, 여느 방문 판매업처럼 그냥 좋은 제품이 비쌌더라면 저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애터미 제품은 가격을 떠나서 제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던 예, 첫 번째 저의 비결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좋은 제품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사면 10년도, 20년도 쓸수 있는 돌침대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든가. 여러분, 냉장고를 1년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죠?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본이 저도요, 냉장고, 전자제품 한번 사면 기본이 10년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몇년 기다려야 돼요? 10년. 이게 네트워크로 만들어질까요? 어렵겠죠. 하지만 애터미는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쓰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닳아서 없어지고 또 재구매를 해야 되는 게 제품만 좋고 가격만 좋다면 소비자들이 꾸준히 써준다라는 게 애터미 성공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제품의 증가수인데요. 제가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가짓수가 100가지가 되지 않았었어요. 약한 70가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애터미의 가짓수는 몇 가지인가요? 네, 약 500가지 정도가 되고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가격이 비싼 거라면 아마 사업자인 저부터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애터미 제품은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업자들이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고요? 정말 좋은 제품을 애터미는 어느 누구도 경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할 거란 걸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합력선설이라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든 이걸 전달해도요, 부담이 없었고요. 누구한테 소개해도요, 욕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가 전달함에 있어서 편하다 보니까 사업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저의 소비자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애터미 전체의 회원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라면 아마도 이 회원수는 어느 선에서 아마 멈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원수가 증가하는 게 나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가 회원가입을 시킨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하부에 있는 파트너, 소비자들이 전달한 그 모든 회원이 저의 수입원과 연결된다는 게 바로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저는 회원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태국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또, 캄보디아도 있어요. 거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국에도 예, 제 회원이 있고요. 중국에도 회원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그분들이 지금도 작게나마 물건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저한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애터미의 묘미이고요. 애터미의 성공 조건 중에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애터미에만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세 가지 삼무 삼유입니다. 세 가지 없는 게 무엇이냐? 네,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케팅이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내가 수입을 창출함에 있어서 당신이 얼마의 물건을 사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수 있고 이 사업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가 가져갈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진입비가 될수 있겠죠. 애터미는 10원도 그 진입비가 없는 게 바로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유지입니다.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는 저는 이 유지가 어떤 큰 몫을 차지할까라는 걸 처음엔 진짜 정말 몰랐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의 지금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지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애터미를 본다면 애터미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회원 유지 조건이 있죠. 1년에 칫솔 한 개라도, 수세미 한 개라도, 물건 한 개를 구매하셔야 회원 유지가 됩니다. 1년에 한 개예요. 근데 여러분 사업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1년이 돼서 물건 구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주황색 불로 바뀌죠. 그 회원들을 내가 가입해 준게 고맙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사업자가 될 거라는 거에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만약에 매월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놀라웠고요. 내가 사야 될 물건이 있을 때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사야 될 물건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유지 때문에 내가 꾸준히 물건을 사서 쟁여놓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지 조건인데 가장 큰 매력은 뭐냐? 내 이름으로 매달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저는 매일 양치하고요. 매일 애터미 샴푸로 머리 감고요. 저는 속옷도 애터미 것만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물건 구매는 제 이름으로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 좌우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 포인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예, 바로 애터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글로벌 원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해외를 갈 수가 없죠. 왜요? 국내 자체에서부터
단계에서 차단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해외는 감히 꿈도 꿀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단계 제한이 없다 보니 나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해외가 꾸준히 내 밑으로 오픈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애터미의 세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요, 고객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기도 전에 오픈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유통 기업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애터미는 어떠냐고요? 물건을 구매해서 오픈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물건을 제품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제품이 나한테 맞지 않고 내가 불만족스럽다면 90일 이내에 반품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고객 만족도 조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은 동종업계에서 가장 적은 반품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애터미입니다. 후원수당 상한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매력일까요?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전달하는데 중국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였었어요. 이거 한국 기업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애터미의 상판은 다 한국이겠네요. 근데 중국이 지금 오픈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일 밑에가 중국 분들이 다 깔리게 된다면 한국 사람만 좋은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림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는 상한선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상한선 제도의 선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저와 같은 상한선에 오시면 사장님과 저는 단돈 10원도 안 들리게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상한선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거기에 무한 단계 글로벌 온마케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를 더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의 함께 더불어서 갈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애터미에서 일석 5조의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애터미 사업은 회사와 함께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 자산을 주축하는 일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애터미만이 아니라 모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합당하다면 아마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제품이고요. 제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애터미는 누구나 쓰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쓰기 때문에 편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요. 더군다나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첫 달에 열심히 전달했더니 얼마 들어왔다고요? 7만 2천 원.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제 수입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두 배씩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파이프 관을 하나, 둘 묻을 때에는요. 당연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내가 지금 보이는 처럼 저석 어르신처럼 물동이를 매일 이고 물을 길러 날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보이진 않지만 파이프라인을 하나 둘씩 묻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저희 집까지 그 관이 다 완공이 되면 그때는 제가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수도꼭지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알겠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공자들이 하는 말이니 따라가 보십시오. 함께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자산소득을 구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준다고만 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저희는 계속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받지 않죠. 왜요? 다단계라고요.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부했을까요? 믿어보십시오. 성공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애터미는 분명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입니다. 네, 저는 저와 함께 사업했던 스폰서님들의 수입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분들의 성장 과정과 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 황금알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터미의 다섯 가지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줄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좋은 제품을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아주 펑펑 쓸 수 있죠. 비싼 거라면 아껴서 써야 돼요. 하지만 저희 제품은 저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만 바르지 않습니다. 몸에도 바릅니다. 눈가에만 바르지 않습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뻐질 수밖에 없고요. 얼굴에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피부의 광은 더 나이와 상관없이 반짝반짝하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모임이라는 제품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터미를 사고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어쩜 이럴 수 있는지.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도 애터미를 뛰어들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산소득으로 인한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애터미이고요. 애터미를 성공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1%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그냥 물건이 좋아서 사서 썼을 뿐이에요. 마트 체인지만 했을 거고요. 그냥 소비만 했어요. 근데 그게 매출의 35%가 수당으로 돌다 보니까 수입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를 이어서 가문을 흥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꿈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의 노또를 맞추고 내 주변 지인분들의 노또를 맞춰주는 게 저의 애터미의 꿈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애터미는요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빅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와 애터미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네, 차이가 많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했고 이용했던 그런 플랫폼들을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아마존 쿠팡 많이들 활용하고 지금도 아마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소비는요, 나에게 그냥 소비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떠냐고요? 네, 애터미 마케팅 쇼핑몰에서 그냥 저는 소비만 했습니다. 김도 사 먹고, 김치도 사 먹고, 속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소비를 계속해서 했지만 그 수입에 전체 매출은 35%겠지만요, 수익 배당으로 본다면 수익금의 약 70%를 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한테 함께 공유해주기 때문에 제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출하실 겁니다. 소비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플랫폼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70%라는 이익금을 공유해주는 애터미에서 소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수입이 만들어지는 지출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애터미 소득은 바로 자산소득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자산소득을 갖고 싶어 하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50이 지나서는 일하지 않는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사업했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애터미에 뛰어들었고요. 지금은 거의 저는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바닥 공사는 끝난 상태이고요.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네트워크 확산이 기여가 되고 회원들의 경우가 쉽고 편하고 부담 없다 보니까 빠르게 배분이 되고 있고 번식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소비자와 함께 배분하는 게 바로 저희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와 회원이 이익을 공유하고 또한 동업자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동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누군가와 내가 일정 금액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로 동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애터미는 돈을 함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투자할까요? 네. 스폰서, 파트너와 동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데터민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투자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본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여유 있는 자본을 갖고 있진 않죠. 하지만 시간은 내가 만들기, 내가 투자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자산 소득을 또한 가장 큰 매력이 있죠? 네.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게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또한 매력입니다. 내가 만약 공무원 생활을 40년, 30년에서 연금성 소득을 받는 사람이라고 됐다고 칠게요. 한 달에 연금소득 30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사고 사든 아니면 노후가 돼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수입원이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되진 않습니다. 나한테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애터미를 3, 40년 한 것도 아니고 애터미 기업은 그래봐야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원이 누군가는 월 1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월 200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수입이 내가 오늘 당장 사과사과 됐든 아니면 내가 노후에 생을 마치기 때내 자식 또 거기에 내 손주까지 3대까지 상속이 될수 있다는 게 바로 애터미의 장점입니다. 다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흙수저를 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의 자식에게는요, 저는 금수저를 주고 싶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희 아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이한테까지는 제가 금수저를 분명히 물려줄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이 흙수저이신가요? 금수저이신가요? 아마 누구라도 금수저를 원하겠지만 나의 환경이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다음 세대인 내 자식과 내 손주에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애터미라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모두 금수저를 물고 밥 먹는 날을 꿈꾸면서 제가 그림을 넣어봤고요. 네, 그렇게 애터미에서 함께 시스템이라는 이 하나의 길을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냐?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예요. 가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수 있고요. 자전거로도 갈수 있고요. 오토바이로도 갈수 있고요. 승용차로도 갈수 있고요. 거기에 또 기차로도 갈수 있고요. KTX도 갈수 있고요. 비행기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시간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겠죠. 여러분들은 부산까지 가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네, 누구나 다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시고 싶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겠죠? 네, 자본이 돈이 있어야지만 더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갈수 있을 텐데 나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내가 걸어서도 좋고요. 오토바이도 좋고요. 자전거도 좋고요. 기차도 좋습니다. 가기만 한다면 부산은 도착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는 스폰서와 함께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승용차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폰서와 함께 가다 보니 스폰서의 승용차에 동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저희 스폰서는 저를 데리고 부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마음을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다양한데,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길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얼마나 가는 길이 각자 각자 다 다를까요? 누군가처럼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개인 전용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본인의 현 상황에 다 달라서, 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애터미는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다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길을 선택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지불을 더 많이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아닌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섹세스 아카데미, 글로벌 세미나 등 모든 원데이 세미나 이런 시스템을 바로 애터미의 성공으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동승하고 있어야지만이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집안에 손님이 왔어, 제사가 있어, 누군가가 생일이래. 이래서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자꾸 내리다 보면 부산까지 가는 길이 어떻고 성공하는 길까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빠르게 성공하고 싶죠? 그럼 이 탈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애터미가 1순위여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들어온 게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을 100% 정확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모든 조건의 1순위는 애터미여야지만이 내 전용기처럼 빠르게 성공의 길에 갈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오늘 한 번이면 되겠지 해서 가족 모임에 가고 친구 모임에 갈 때마다 나의 성공의 길은 계속해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시스템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함께 시스템에 타고 있어야지만이 이 시스템을 내 파트너도 함께 복제를 하면서 빠르게 갈수 있는데 내가 한번 빠지다 보니 파트너는 두번 빠지게 되고요. 내가 두번 빠지다 보면 파트너는 좀더 쉽게 네 번을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애터미가 1순위가 되고 내가 절대로 시스템에서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복제한 내 파트너들이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성공의 길을 갈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복제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나도 언젠가는 내가 꿈꿔왔던 그 선에 가 있다라는 거를 예, 여러분들 스폰서, 상위 스폰서님들의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들 확인을 하셨죠? 다들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한 번도 석세스 세미나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말하는 게 성공자의 동동적인 예, 발언이에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촌동생이든 가족 결혼식, 뭐 또한 거기에 가족 모임, 친구 모임을요, 다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버리냐고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임페리얼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선까지 갈 때까지는 버릴 겁니다. 저에게 1순위는 바로 애터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족들의 눈에는 제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할때 저는 그렇게 사업했습니다. 단 하루를 3년 동안 정말 단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었고요. 가족 모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요? 30대 어린 나이에 6억이란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제가 골프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싫어? 쉬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요. 제가 스스로가 안 쉬었어요. 그만큼 집중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그런 길이었는데 여러분 애터미에 정말 그만큼 집중하고 계신가요? 모든 나의 걸림돌은요. 핑계입니다. 저처럼 10억이란 돈을 투자했고 20억, 30억이란 돈을 여러분의 애터미에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애터미가 1순위가 아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그렇다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예, 성공의 8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1순위는 애터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가면 나의 성공의 길은 빨라집니다. 이것 또한 바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꿈과 목표입니다. 내 꿈이 명확하고 내 꿈이 정확하지 않으면 애터미가 1순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100가지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나의 노력과 생각과 마음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애터미의 성공의 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정확하고 내가 이것만이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꿈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저 또한 애터미를 하면서 골프장을 할 때는 저희가 한 달에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애터미를 막상 시작했더니 제첫달 수당이 얼마였다고요? 7만 2천 원. 예, 용돈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제 인생 시나리오에 제가 뭐라고 기입했냐면, 제가 오토 판매사인 월 200만 원이 되면 그때부터 내 수입의 10%를 어머니의 용돈으로 드리겠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가장 애터미를 해서 많이 드렸던 금액이 얼마일까요? 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인생 목표에는요, 제가 한 달에 월 2천만 원이 될 때까지, 어머니 용돈 200만 원을 드릴 때까지는 제가 수입의 10%를 무조건 어머니의 용돈으로 매달 넣어드리겠다. 저는 지금도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수입의 10%는 무조건 어머니 용돈으로, 예,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정확한 꿈 목표가 있어야지 저희 어머님도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 대소사에 저를 부르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어떠한 결단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제가 스크린 골프장,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차렸고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골프를 제일 먼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골프 모임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모두 다 끊었습니다. 지금은 나가는 모임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결단내린 것은 저의 그러한 모임과 골프가 첫 번째 결단이었고요. 저는 골프는 비즈니스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예, 저를 놀러 가자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명단 작성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야 되는 몫입니다. 내가 꼭 혼자서 이거를 해나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의 8단계 중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제품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애용하고 그 좋은 제품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내 소비자 급식이 늘어나는 거고 내 수입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품은 잘 쓰는데요.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업이 될까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했죠. 시스템은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의 도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팅 참석은 기본이고요. 시스템에 올인하는 거는 내 성공으로 가는 길에 탈선을 하지 않겠다는 난 강한 자기만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이거는 나의 몫입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고 있죠? 혼자가 아닌 스폰서와 함께 고객을 초청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그 좋은 제품을 전달하면서 이게 소비인데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냥 마트 체인지만 했는데 어느 날 S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재밌어서요,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들을 하나둘 구축하다 보니까 저의 하위 좌우에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 제 좌우 라인에 이제는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라인이 구축되더라는 거예요.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배워가시고 복제가 되어야지만이 내 파이프라인 성공의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 저 파트너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구축까지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입은 자산소득은요, 후원수당의 끝은
절대로 그 수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의 완성된 수입원의 끝은 바로 후원수당이 아닌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을 만드시려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함께 라인을 만들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판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제품과 정말 좋은 사업의 비즈니스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냥 판매만 하고 소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200만 원 벌자고 애터미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드시려면 바로 이 스폰서에 함께하는 직급수당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상담해야 된답니다.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 파트너가 나를 보면 어때요? 파트너들은 스폰서한테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나 또한 스폰서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자꾸 생길까요? 근데 그거를요, 잘 소통하셔서, 이런 말 있죠. 아기를 낳아서 키우실 때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내 부모님이 나한테 맨날 했던 말이 너도 시집가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정말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근데 저는 딸을 낳지는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요. 정말 저처럼 밥안 먹고요. 잠안 자는 애가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24시간 중에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갓난아기가요. 하루에 20시간을 잠을 자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이 4시간. 정말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내 파트너가 나와 그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폰서와 늘 소통하시고 파트너와 소통하셔서 항상 상담하셔서 네, 그 해결점을 찾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의 성공의 방향의 길이 정확한지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복제가 잘 되다 보면 훨씬 더 사업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성공의 길은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들이 꼭 행해야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길을 정확하게 밟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고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스폰서의 말이 처음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생각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 생각대로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스폰서는 이미 그 길을 가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길을 좀더 빠르고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줬는데 제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길이 엉망이 되더라는 거죠. 자꾸 탈선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게 바로 저의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에서 성공의 문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싶다고 그랬죠? 예, 누구나 가를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갈수 있다면 누구나 비행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 길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요? 네. 스폰서가 이미 가본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바로 나를 복제시킨 내 본, 바른 이 모습을 내 파트너에게 전수하고 복제시키는 게 애터미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성공의 8단계를 이렇게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저의 라인이 그려지면서 네, 지금은 뭐가 보이냐고요? 네, 저희가 꿈꿔왔던 네, 드림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원했던 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대가 지불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본이 있으면 돈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본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애터미를 뛰어들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 대가 지불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대가 지불 정확하게 하십시오. 애터미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시각화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이 투자를 정확하게 했을 때 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꿈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생각으로 하면은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성공 가이드북에 제가 예전에 해놨던 것들을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서 금액을 측정하고 수치적으로 내가 해봤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시각화된 꿈을 만들어 보았는데 저희 아들에게 지금 이 저희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걔가 제가 그 아이가 그냥 돈을 벌기 목적이 아닌 놀이 삼아서 할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주고 싶고요. 밑에 있는 저희 팀원들입니다. 저희 국장님들과 함께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함께 성공하자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집입니다. 저는 저희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부천은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집을 얻어서 공원을 매일 산책하고 놀고 싶고요. 또 저의 집 내부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는 스포츠카를 제가 나중에 꼭 갖고 싶어서 노란 색깔을 좋아합니다.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해보고 싶어요. 벤츠? 당연히 좋죠. 전원주택을 꾸며서 제 팀원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편한 휴일을 할수 있는,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우측에는 저의 친정 가족분들인 제 형제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 단체복을 맞춰서 이렇게 입고 갔는데 제가 저희 친정 언니 오빠들한테도 프로모션을 걸었습니다. 제가 저희 언니 오빠들을 모시고 크루즈형을 써야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꼭 해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노트에다가 시각화를 시켜서 만들어 보다 보니까 한 번씩 이걸 생각하면서 되새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받습니다. 꼭 보여줘야지. 내 언니 오빠들, 내 동생을 데리고 꼭 크루즈여행 가야지. 이렇게 제가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직급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제가 메모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애터미는 월 5천만 원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가본 글 중에 제가 현재 국장, 아니 본부장이지만 오토 본부장은 아직 아닙니다. 오토 국장도 아직 아니긴 하지만 여기 표에 보시면 10단계의 표가 있습니다. 이 10단계 중에서 제가 절반을 넘어선 게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약 1년 반 정도가 되니까 이 절반선을 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길은 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엄청난 차이의 금액인데 내가 200까지 만드는 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걸 애터미를 하면 알았습니다. 밖에서의 만든 200과 애터미의 200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산소득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동수익이 아닌 자산소득입니다. 월 200만 원씩 들어오는 빌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래서 제가 이 수입원을, 아까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죠. 제 수입이 만약에 월 1000만 원인데 이 수입을, 내가 다음 내 자녀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요. 내가 30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36억. 내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또한 30년 동안 이 소득을 받는다면 36억. 3대까지 상속된다고 했으니 약 100억 원이라는 돈 소득을 내가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00만 원이라는 월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를 예시한 거고요. 근데 저희 돈이 어때요? 당연히 늘어나죠. 1000만 원에서 멈춰있지 않죠? 월 5천만, 월 5천만 원이 되었을 때는 계산을 해봤더니 100억이라는 자산이 아니고요. 천억 원이라는 자산이 되는 금액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란 돈도 크고 10억이란 돈도 큰데 100억이란 돈은 상상이 되시나요? 애터미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빌딩들, 저도 원했었습니다. 이런 빌딩이 있으면 내가 원했던 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그 수입원을 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건물을 갖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이런 건물은 내가 노동소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딩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어느 것을 준다 해도 행복할 겁니다. 애터미가 바로 이런 빌딩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고, 굵고 짧게 간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의 꿈이 명확하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빌딩은 내가 선택해서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요? 혼자 하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투자하셔서 명확한 꿈을 그리시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꿈목표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애터미 탑센터 사업자 여러분들의 2021년에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제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은 대가 지불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1순위는 애터미이신가요? 애터미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하트를 날려볼까요? 나는 애터미가 1순위다. 오, 많은 분들이 하트를 그려주고 계십니다. 애터미가 아직 1순위가 아니시라고요? 다시 꿈 목표부터 다시 설정하십시오. 나의 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가 1순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으시면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투자하라고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게 바로 애터미의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꿈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